11월 14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드디어 상암동 클래스 상클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박수! 박수! 아, 감독님도 박수! 네 아 좋습니다 아, 오늘 첫 방송부터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이에요 맞습니다 첫 방송부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이라고까지 부르면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네. 조금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점심 때 저희가 먹을 건 못 드려도 토크거리는 챙겨드리는 도시락 이슈와 감사의 해외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준비되어 있고요. 돈이 되는 정보, 머니클래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주 어렵게 모신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제 사흘 뒤면 수능이죠. 누적 수강생 350만 명의 신화 이지영 강사와 함께 수능을 앞두고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살기 전해드립니다. 네, 근데 이거 다 챙겨보고 싶은데 지금 TV 끄고 나가야 된다고요? 그럴 줄 알고 이 방송 지금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에 계시든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. 네. 자, 그럼 우선 외출하시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지 기상캐스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상암동 클래스의 날씨, 상쾌 날씨를 전해드릴 김민지입니다. 가혁 씨, 네. 오늘 출근할 때 바람 너무 많이 불지 않았어요? 네, 그래서 얼굴 막 가리고 이렇게 출근했는데 주말에도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요. 저도 주말에 약속 있어서 머리를 다 해놨는데 약속 장소 가니까 머리가 다 풀렸더라고요. 네.